오늘날 이 정통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이런 신자들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미혹이 돼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정말 이건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단에 빠지는가?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요. 뭐 구원의 확신이 없다든가, 기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다든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이단에 빠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고 호기심도 있는데 기존의 정통교회에서는 대부분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런 어떤 다니엘서라든가 예언서 같은 이런 성경 말씀을 잘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가르치지 않는데, 이단들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이런 예언서들,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그들은 이제 풀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주니까 기존의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굉장한 어떤 그런 큰 흥미와 또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어떤 즐거움,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결국에 이제 이단적인 교리를 다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이단도로 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거의 가보면 성경 공부를 할 때 뭐 비유풀이 이런 것도 하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다니엘서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이런 이사에서 이런 선지서에 나와 있는 예언적인 말씀을 자기들의 그 어떤 교리와 그런 것에 맞춰가지고 풀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이제 미혹을 해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이런 그동안 이단의 폐해를 많이 맛보았는데 이런 데서 이제 다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구원관을 가져야 될 뿐 아니라 올바른 종말 신앙 이런 것을 제대로 배워서 이제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 성도들이 딱 바르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단들의 특징은 그런데 뭐냐? 그럼 가장 이단들의 첫 번째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 단체에만 그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합니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들에게 와야만 자기들 아내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신천지도 그러잖아요. 일반 교회 구원이 없다. 다 저것은 잘못됐다 그러죠. 여러분 JMS라든가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또 여러분 전도관 통일교 제7 안식일 재림교회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이런 다 이단들은 보면 돼. 일반 이런 교회는 구원 아예 자체가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딱 해요. 오직 구원은 자기들이 있는 그 교회 혹은 자기들 단체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면 거기로 와야 되고, 그리고 어떤 다니다가 거기서 좀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불만이 있어도 절대로 이런 정통적인 교회로 가지 못해요. 왜? 자기들 단체에서 빠지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 한번 빠진 사람들은 나오기가 힘들고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그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고 또 가르쳐요. 예, 자기들 안에만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숫자가 대부분이 이단들은 14만 4천 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받으려면 14만 4천 명 안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근데 지금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차가고 있어가지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여기 들어와야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막 마음에 조바심이 나고 불안한 거죠. 왜? 그 숫자가 차면은 이제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한다 아니면 휴가가 일어나고 또 신인 하비리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루어져서 영생을 얻는다고 천년왕국이 임하게 되고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거의 아주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14만 4천 명을 전가의 보도처럼 아주 대대로 이렇게 우려먹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그 이단 단체에 빠져가지고 교주에게 죽도록 충성하면서, 왜 그 14만 4천 명 안에 그 단체 안에서 충성해야 되니까 학업도 중단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거기 가서 교주에게 죽도록 충성하고 맹종하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년 전에 아시죠? 그 잠실 운동장에서 거기서 그 신천지가 평화축전이라는 걸 이남이 이 김남이 또 이만희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왕관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들이 카드 섹션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 여러분 뭐를 기저귀를 차고 가서 몇 시간씩 그런지라. 이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한 거하고 똑같은 그런 것을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카드 섹션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기저귀 찬 사람들이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거의 80, 90%가 젊은이 대학생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 그 이만희를 그리스도로, 참목자로, 보혜사로 이렇게 알고 어떻게 돼요? 구원자로 알고 거기서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맹종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들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 정확한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가지고 우리 주변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로 인해서 이단에 빠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목사님들 가운데도 14만 4천 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모르는 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일 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2일 후에 그러니까 어떤 이전에 있던 일이 일어난 후에 그런 말이죠.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2일 후에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일곱 인으로 보는 두루마리 이 책이 있었어요. 근데 두루마리에 그 일곱 인으로 임봉되어 있는 그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와요. 흰말 탄자.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말 탄자가 나오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말, 네 번째는 청황색말 탄자가 나오고, 다섯 번째는 순교자들이 제단 안에서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지축이 흔들리고 지각이 변동되고 어마어마한 이런 하늘이 말려가고 해가 빛을 잃고 달도 검은 빛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어떤 자연계와 이 하늘과 우주 가운데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니까 두려워서 산과 굴과 바위에 숨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막 구해달라 이런 그 아우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뗀 후에 이런 말씀이에요. 여섯째 인을 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사도 요한이 보니까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이 불어오려고 있는데 천사가 넷이 땅 내 모퉁이에 딱 서가지고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2절에 보겠습니다.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요. 이단들은 또 뭐라고 하냐, 우리 한국의 이단들 해돋는 데로부터, 동방으로부터, 행은 동방 동쪽에 뜨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뭐 인을 친자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이만이다, 박태선이다, 문선명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가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동방에서 해돋는 데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가 인을 가지고 오는데, 다른 천사가,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한국이 아니에요. 천사라고 했잖아요. 천사. 그 천사가 여러분 이만이나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정명석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해서 외치기를 뭐라고 합니까? 자,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뭐 하지 말아라? 해하지 말아라. 그래요. 지금 뭐냐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서 입맞은 자의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사도 요한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이스라엘 몇 지파예요? 12 지파. 그래서 그 수를 합치니까 얼마가 나와요?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은 게 이제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14만 4천 명이 이제 나오죠. 그리고 누가 이 14만 4천 명인가, 어떤 사람들이, 이게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인을 치는데, 언제 여러분 인을 치시는가? 뭐 어떤 사람들 지금 보면 요한계시록 제가 어떤 막 강의 들어보면 이렇게 벌써 인을 다 쳐버렸다는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지금 한참 인을 치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다. 근데 이단들은 뭐냐면 지금 계속 인을 치고 있어가지고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도 그러지, 뭐 어디 신천지도 그러지, 안상훈 거기도 그러지, JMS도 그러지, 다 보면 어떻게 돼? 이단들은 지금 인을 치고 있는데 그 숫자가 거의 다 찼다 막 이래요. 여러분,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돼? 그 입맞은 수가 14만 4천이 딱 차버리면은 세상 끝난다. 더 이상 구원받을 길 없다. 세상 종말이 온다. 예수님 오신다. 심판이 시작된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그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엄청 막 불안하고, 빨리 어떻게 나도 그 안에 들어가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인을 치시냐? 자, 2일 후에 그렇잖아요. 2일 후에.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을 말씀드렸죠? 2일 후에. 그러면 이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을 떼, 주님이 인을 떼시는데 쭉 인을 쳤어요. 첫 번째 인부터 두 번째. 그런데 이 일 후에는 여섯째 인을 주님이 떼가지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예. 하늘에, 그 다음에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그리고 우주적인 사건이, 막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러한 여섯째 인을 떼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사도 요한은 뭐 할 줄 아느냐면, 인이 몇 개까지 있습니까? 일곱 개까지 있으니까, 아, 하나님께서,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계속 떼가잖아요. 여섯째 인 떼고 나서 일곱째 인을 뗄 줄 알았는데 일곱째 인을 안 떼고, 이게 뭐냐면 그 중간에 일곱 인을 떼기 전에 막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 천사가 나오는데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불지 못하게, 이거는 뭐냐면 심판의 바람, 환란의 바람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천사에게 딱 내 모퉁이에서 붙잡고, 동서남북에 붙잡고 있어가지고 불지 못하게 잠깐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를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를 하는 거예요? 인을 치시는 거예요. 인을. 자, 근데 해돋는 데로부터 새로운 그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천사가 올라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까지 이렇게 말했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인을 치는데 그 사람의 숫자가, 입맞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주님이 두루마리에
그 인을 떼실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 인을 떼시면서 이것은 재난의 뭐라 했어요? 시작이다 그랬죠. 재난의 시작. 이미 마지막 때 있게 될 이 인을 떼기 시작하면 첫째 인부터 떼기 시작하면 이거는 재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섯째 인을 떼고 나서 일곱째 인을 떼려고 했는데 떼기 전에 잠깐 심판을 하나님이 유보시키고 내 천사에게 붙들고 있으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에다 이마에다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일곱째 인을 떼면 더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데 더 큰 환란이 오는데 그 더 큰 환란이 오기 전에 여섯째 인을 떼고 나서 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대환란이 7년 대환란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냐면 일곱째 인을 뗄 때부터 무서운 7년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인을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인을 거기에 보면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천사가 인을 치는데 성경에 보면 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건 이제 표 그렇게도 나와요. 표라고도 그러면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을 치는 게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하나님께서 인을 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 인을 쳤다 이랬을 때 뭐냐면 인을 치는 것은 뭐냐면은 인 맞은 사람은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런 증거로서 하나님이 인을 쳐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난 자 네 몸에서 난 모든 자에게는 몸에다 뭐를 하라고 했어요? 할례를 행하라고 했죠. 이것은 할례를 받은 자만 네 몸에서 난 자 네 집안에 있는 자든지 모든 자들을 할례를 행해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표. 그래서 이 할례를 가진 사람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런 어떤 증거가 뭐냐면은 바로 이 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또 어떤 일을 했었냐면 주인이 자기의 어떤 그런 종들, 노예들이나 자기가 키우고 있는 짐승, 동물들에게다가 자기의 이름을 새겨서 인을 쳐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 이 사람, 노예, 종도 너는 내 소유. 짐승이나 동물들에게도 너는 내 소유라는 그런 표시로서 자기의 이름이 새긴 그것을 그들에게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을 쳐가지고 인두나 이런 걸 띄어서 그 어떤 불에다 달궈가지고 인을 쳐버리면은 아무리 돌아다녀도 어떻게 됩니까? 양들이 막 섞여도 누구 건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인이 거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인을 칠 때가 신약 성경의 에베소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신심을 받았으니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를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 뭐죠? 복음이라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인류에게 가장 큰 복된 소식입니다. 예. 네. 근데 이 복음을 들었어. 이 복음을 듣고 믿어.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에베소 1장 13절 보여주세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뭐예요? 믿어. 믿어서. 복음을 듣고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네.
약속의 성령으로 뭐를 받았다고요? 인침을 받았다 그랬죠. 인침을. 인침은 다른 말로 하면 표이면서 도장을 딱 찍는 겁니다. 도장. 그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떤 것에 내가 도장을 찍거나 이것은 뭐예요? 내 소유. 너는 내 소유라는 이런 표시죠.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뭐를 치신다?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예. 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인치심을 받는 게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증.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축복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성령의 인침은 보증이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시대는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뭐를 받아야 돼요?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네. 자, 인을 친다는 것은 이렇게 너는 내 백성,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예요. 그 다음에 이건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우리 인을 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너는 나의 상속자요. 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하는 그런 증거로 인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인을 치는 게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고 세례라. 여기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고 세례라. 표 여기 그랬죠. 이 세례가 나오는데 세례는 구원받은 자의 외적인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데 신약시대에는 여러분 어때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뭘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라 그랬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죠. 여러분 어떻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믿었는데 이 사람이 세례를 못 받고 죽었어요.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세례를 못 받고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 가족이나 성도들이 대신해서 세례를 받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의 외적인 표. 이게 인침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거였어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죽은 사람을 위해 세례받는다고 하면 이상하다 하죠.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고 계속 살다가 돌아가실 때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누가 자녀들이 그 부모의 이름으로 대신에 세례를 받았어요. 심지어 세례받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면서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만큼 세례가 중요해. 이거는 구원의 표였기 때문에. 외적으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안으로 내적인 표예요. 내적인 표. 이건 눈으로 봐서 모르죠. 드러나지 않잖아요. 세례는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건 뭐 인을 받는 건 아 너는 구원 받았다 이런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7장 3절로 4절에 보면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심판하는 천사들한테 아직 심판하지 말고 유보를 하라. 자연계 이제 일곱인을 떼면 그때부터 엄청난 자연계의 심판이 오거든요. 근데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요. 4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래 이제 나오죠.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를 치기까지
3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는 내 종이라고 구별된 자라는 증거, 하나님의 일을 위해 특별히 사명을 부여받은 자라는 증거로서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을 치는데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거로서 인을 쳐요.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의 뭐다? 소유. 너는 내 것이야. 이런 소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신약시대에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나 이런 증거로서 뭐예요? 상속자라는 증거로서 인을 쳐요. 그 다음에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외적인 표시, 그것으로서 인을 치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구별했어, 특별한 그런 사명이 있어서 너를 구별해놨다고 하나님께서 인을 딱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단들은 전부 다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라 한다고요? 예? 자기들, 자기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천지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신천지는 이 사람들은 몇 지파로 돼 있어요? 12지파로 해놨어요. 12지파. 그러면 신약에는 12지파 있어요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는 것이지 신약에는 12사도가 있었지 12지파는 없죠. 그런데 12지파라고 하면서 또 이 사람들은 뭐 베드로지파, 뭐 다데오지파, 뭐 요한지파 이런 식으로 막 다 또 사도들의 이름을 또 붙여요 여기다가. 그럼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지파이면서 또 12사도 이름을 갖다 붙여.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14만 4천 명이 차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뭐라니? 신인 하빌, 죽은 자들의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죽은 자들의 그 영혼이 와가지고 자기들 영 안에 들어가서 신인 하빌을 이루어서 죽지 않는 영원한 그런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영생을 얻어서 이 땅에서 산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재밌는 말이 그렇대. 14만 4천 명인데 이번에 통계가 14만 4천 명 넘었어요? 안 넘었었어요? 넘었었잖아요. 23만 얼마 나와버렸잖아요. 그리고 교육생이 7만 얼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데서는 교육을 받을 때 한꺼번에 수료생이 15만 명이 나와. 그러면은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증인도 전에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나 했는데 이 숫자가 넘어버리니까 어땠니? 큰 무리, 작은 무리를 나눠. 그래서 작은 무리는 이 14만 4천은 더 좋은 데로 가고 큰 무리는 더 낮은 단계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전부 14만 4천 인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신천지는 자기들, 또 전도가는 자기들, 또 여러분은 JMS는 자기들, 안상 하나님에게도 자기들, 여호와 증인도 자기들, 다 이단들은 자기들이라 해. 그걸 이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 진짜 그러나 막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거기에 가는 거예요. 와, 14만 4천이 고차인데 거기 들어가야 돼. 그거 차버리면 이제 세상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고 신인 합의를 이루어지면 이 땅이 일어나 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가족이고 뭐고 소용없어. 막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네가 빨리 와서 구원을 받는다고 네 가족들을 빨리 전도해야지 막 이렇게 하니까요. 목숨 걸고 이 아이가 제가 전에 보니까 어때요? 남편이 철도청 직원인데 얼마나 이제 그 답답했던지
그 남편이 아내가 신천지에 빠진 나주에서 여기를 데리고 왔어요 저한테. 근데 다음 주부터 교회 가야겠다 했는데 주일이 되니까 어때요? 그때 나주에는 신천지 그 교회 집회 장소가 모인 데가 없어. 광주에 있을 때인데 차가 오니까 있잖아요, 애고 남편이 있지만 다 버리고 맨발로 뛰어가서 있잖아요. 그 신천지가 보낸 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그 원래 친정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게 소용없어요. 왜? 14만 4천 안에 너희들 저것들 말 들었다, 마귀 새끼들 말 들었다, 너희들 구원 못 받는다, 너희들 막 이렇게 가르치니까 절대로 거기서 못 나오죠. 거의 다 이단들이 이렇게 이 14만 4천은 자기들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은, 자, 어떤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이 뭐라고 하냐, 교회라고 해요. 교회. 자,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주장이 그 교회라는 주장. 자, 여기 보면 이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얼마요? 열두 지파에서 그랬죠. 이스라엘이 열두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얼마씩? 12,000명씩 해가지고 12지파에서 14만 4천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스라엘 12지파를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교회라고 하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에 나오죠. 진짜 유대인은 표면적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아, 이것은 예수 믿는 뭐로 본다고요? 신자로 보는 겁니다. 신자. 그래서 신자들이 구원받은 수를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14만 4천 명만 있냐? 14만 4천 명만 있어요? 더 많이 나요? 더 많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 이게 여러분 이제 알람나 잘 모르겠네. 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구약에 몇 지파였어요? 12지파. 신약에 몇 사도예요? 12사도가 있죠. 그러면 구약에 12지파와 신약에 12사도를 곱하면은 12는 성경에서 완전수인데 12 곱하기 12를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144가 나와요. 144. 근데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냐면 천을 곱해. 천은 이거는 뭐냐면 성경적으로 일은 유일하신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삼은 삼일체 하나님, 사는 인간을 의미하고 이렇게 하듯이 천은 뭐냐면 충만한 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충만한. 자, 그러면은 구약에 12, 신약에 12사도 그러면 144가 나오는데 거기다 충만한 수인 천을 하면 이거 얼마가 나와요? 14만 4천 명이 나와. 그래서 여기에 지금 14만 4천 명이라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다. 상징적인 숫자. 진짜로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를 의미하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런 의미로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는 의미로서 이걸 14만 4천 명이 이렇게.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성경에 12 곱하기 12 해가지고 천을 고발하는 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고 찾아봐도 없어요. 이거는 마치라는. 그럼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걸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가 열두, 지금 각 지파, 유다 지파, 루벤 지파 막 다 나왔죠. 거기서 12,000명씩 이렇게 했네. 교회 루벤 지파, 유다 지파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으로 풀어도 안 풀려요, 이거는. 이거는 안 맞는 거야, 이거. 억지야, 이거. 억지. 자,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근데 잘 들어야 돼.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에 빠지니까. 자, 그러면은 이 14만 4천 명을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뭐라고 한다? 이단들은 뭐라고 한다 했어요? 자기들의 숫자다 그랬죠. 자기들의 단체의 숫자. 그렇죠? 이단들은 다 그래,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요? 교회. 교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이거 숫자를 말한다. 예, 이렇게 이거를 14만 4천. 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구원받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을,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각 지파에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몇 명씩? 12,000명씩 뽑아서 인을 쳤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사람들? 네? 마스크 쓴 데다 이제 답을 안 하니까 이게 재미가 더 없는데. 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맞아요, 안 맞아요? 이스라엘 맞잖아요. 열두 지파에서 한 지파에서 얼마씩? 12,000명씩.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어떤 사람은 총체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환난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유대인을 말한다 이렇게도 말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자, 다시 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여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죠.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나왔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자, 이제 일단 하나님의 종들. 한 명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4절에 봐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기까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14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각 지파에서 얼마씩? 12,000명씩.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사람이 몇 명? 14만 4천 명.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인침을 받은 사람 12,000명씩 각 지파에서 14만 4천 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제가 이거를, 여러분 이거는 이 강의 내용은, 이 설교는 한 번 들어간 쪽 안 될 거예요. 그럼 두 번, 세 번 들어야 돼, 이거를.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 이렇게 하면은. 주일날 저녁의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자, 14만 4천 명. 이제 여러분 정리를 딱 해야 됩니다. 아, 이 14만 4천 명은 이단들이 말한 것처럼 그 단체에 속한 숫자도 아니고 구원받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를 말한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유대인의 숫자를 말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인친 사람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입니다. 아멘. 굉장히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왜? 이거를 그렇게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해요. 여기에 다 여기서 코가 끼어. 그래가지고 미혹돼서
신천지 가서 죽도록 거기서 여호와의 증인 가서 JMS 가서 거기서 죽도록 하는 거예요. 이 14만 4천 안에 못 들면은 이게 큰일 나니까. 근데 여러분, 이 14만 4천 명 안에 드는 것하고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 구원하고는 상관, 여기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는데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인을 쳐가지고 구원받은 숫자라고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쳤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자, 다시 이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2일 후에 그 여섯째 인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섯째 인을 떼고 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일곱째 인을 뗄 줄 알았는데 안 떼고 그 사이에 뭐가 있었든 막간. 어떤 분들은 이걸 그래서 막간 뭐 사건이나 막간 설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인을 떼는 거예요. 일곱째 인을 떼.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여섯째 인을 떼고 나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져 난 2일 후에 일곱째 인을 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불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데 해돋는 눈대로부터 한 천사가 올라오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 이 땅이나 바다나 이런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가서 12,000명씩 그들에게 인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더라?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아멘. 유대인 가운데서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로 구별된 사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종들을, 이 사람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종들로 14만 4천 명, 12천 명 가운데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뭐하냐? 자,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라고 했는데 이 여섯째 인을 뗄 때 재난이 시작이 됐어요. 성경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 재난이 시작이 됐는데 일곱째 인을 떼면은 이제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환란이 시작이 되기 전에 이때 뭐래요? 인침을 하는 거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종들에게. 그래가지고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14만 4천 명에 가서 뭐 하라고? 대환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각 지파에서 12천 명씩 하나님의 종들을 뽑아서 인을 쳐가지고 세계 각국 만국에 보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일을 위하여 이 14만 4천 명을 구별하여 인을 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세상 끝이 오려면.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끝이 오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대환란 기간 때는 복음 못 전한다고. 여러분, 대환란 기간 동안에도요, 구원받는 사람이 다음 주에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대환란 기간 동안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아, 육룡을 펴받고 막 적그리스도 절하고 이렇게 안 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안 해요. 그래도 엄청나게 구원을 받아.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겠죠. 두 증인도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데 주님이 초대교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복음이 시작됐어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맡겨 성령 받은 제자들이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겠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제자들이 가지고 전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 가운데 14만 4천 명을 택해가지고 그들을 기름 부으시고 인을 쳐가지고 전 세계 만국 각각 곳곳에 보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하냐? 인을 치시는 거예요. 인을. 하나님이 구별해가지고 인을 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예, 여러분 어때요?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복음 전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왜? 너무 막 어렵죠. 박해가 심한.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순교하지 않으면 그 각오하지 않으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 7년 대화하는 때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로 구별된 14만 4천 명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인을 치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줘가지고 전 세계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자, 계시록 9장 4절을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했죠.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해함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쳐가지고 대환란기와 또래 세계 곳곳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막 황충이 나오고 뭐가 재앙이 하고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한 14만 4천 명은 뭐예요?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해를 입지 않도록.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14만 4천 명을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뽑아가지고 인을 쳐가지고 성령과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부음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단들은, 자, 우리가 이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이단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들이 해뒀는데, 동방, 한국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저기, 청계산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 과천이 있는. 거기가 성지다. 그래, 거기서부터 나와가지고, 막 인을 친다고, 동방이라고. 별짓거리다.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이제 산들이, 시내산에서, 호렙산, 신해산, 감람산 이런 나오니까 우리나라도 이단들이 보면 어떤 때는 용문산에서, 어떤 때는 계룡산에서, 어떤 때는 청계산에서 있잖아요. 어떤 때는 삼각산에서 나오고 이래갖고 자기가 동방에 무슨 인치는 자라고 자기가 인을 치는 자대. 야, 여러분 이걸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교회 다니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신천지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이 거기에 빠져있는지 몰라.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왜? 이런 것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빠진 게 뭐라고요? 14만 4천 명 이거. 제일로 많이 빠진 게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단들이 말하는 그들의 숫자가 아니에요.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도 아니에요. 여기 나왔잖아요. 구원받은 유대인의 숫자도 아니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간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으로 딱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래서 대환란 때 마지막 때 해함을 입지 않고 가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 하나님이 보호해줘요. 지켜줘요.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환란 때 쓰시는 종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아멘. 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이제 여러분 누군지 아셨죠?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거 한번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신천지는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고 나면 반드시 뭘 해요? 시험을 봐. 시험에 그걸 통과를 못하면은 다음 단계로 못 가. 아, 그런데 막 기를 쓰고 더 열심히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단계를 가서 그러니까 이제 세뇌가 철저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은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유대인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14만 4천 명은 내가 여기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냥 하나님이 인을 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아 내가 막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막 어디 신천지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이런 14만 4천 명이 받는 인침은 안 받아도 되지만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뭐를? 인침을 받아야 돼.
이 성령의 인침을 안 받으면 큰일 나 이거. 조금 전에 봤었는데 에베소 1장 13절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그 안에서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뭐를 받았으니? 인침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뭐를요? 인침을 받아.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만이 무슨 사람이야?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는 기업을 받을 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뭐요? 상속자요. 천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이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만이 구원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놓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는 천국을 받을 수 있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소용없어. 반드시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 여러분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아, 나는 구원 받았다. 그런데 구원 받았다 해도 여러분 못 받았으면? 성령의 인침 못 받았으면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 이 말은 바로 성령으로.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도장 인침은 도장이라고. 이건 표라 그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그런 말 있어요. 막 할례를 이제 지금은 할례를 필요 없고 우리가 뭐 이런 거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야, 너는 가짜 사도야. 너는 구원받지 못한 놈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해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뭐를 가졌다고? 예수의 흔적. 그 말이 표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나와 함께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는 그런 인침을 받은 증거가 있다 그런가 하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의 상속자로서 여러분 인침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14만 4천 명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게 다 속아 넘어가는데 여러분이 절대 속아 넘어가면 이 강의를 또 듣고 또 들어서라도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된다? 성령이지. 이것은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은. 자, 에베소 1장 한번 13절 다시 한번 봐요.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인침이 보증이라고. 보증. 아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의 기업에 너는 받을 자야. 축복을 받을 자야. 천국의 상속자의 보증입니다. 증거라. 자, 그러면은 이게 너무 말라가지고 이게 또 좀.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럼 성령의 인침은 또 이런 설교하면 난 진짜 성령의 인침 받았을까?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머리로만 하면 안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이런 설교를 들으면 나 성령의 인침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런 거 하면요, 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이 막 흔들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건 머리로만 이론을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신앙에 대한 이런 걸 딱 갖게 되면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욥이 고백했던 내가 전에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 우리가 얼마나 귀로 교회에서 많이 듣습니까? 내가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귀로 듣기만 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배우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신앙의 확신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잖아요. 그럼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확신이 있거든.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을 안 하면은 이런 사람이 나 진짜 구원 받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거야. 자, 우리 다시 한번 해요.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첫째 어때요? 오늘 여기 말씀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뭐예요?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 그러죠? 에베소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죠. 복음을. 자,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믿어. 믿어. 뭘 믿어요? 이 복음이란 게 여러분 그랬죠.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 믿어.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돼. 그리고 죄 사함을 확실히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랍니까? 성령의 뭐를 받아?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확실하게 체험을 해야, 그래야 성령의 도장을 받는 것처럼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그런 구원받은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으로 축복을 받을 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회개하고 믿어,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땅 도장을 찍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죠. 얼마나 많이 들어. 우리 교회처럼 복음 많이 전하는 데가 드물어 진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매 시간마다 이 복음을 막잖아. 예. 이제 복음을 들었잖아. 그럼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 그리고 성령 세례를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후사가 되었다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이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게 지금 하나를 좀 해야 돼. 근데 여기 오늘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보면은 제가 이게 해야 될지 말 고민이 되는 시간이 그래. 열두 지파에 보면은 뭐가 원래는 이제 루벤 지파가 루벤이 아니죠. 루벤이 야곱의 뭐였어요? 장자였어요. 장자.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야곱의 열두 아들이 한 지파가 된 거예요. 한 지파씩. 그래가지고 열두 지파가 됐어. 근데 원래는 루벤이 장자예요. 유다가 장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누가 먼저 나와요? 유다 지파 나오죠. 예수님이 어디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 다윗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 예수님도 유다 지파.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이제 메시아가 나와. 유대 이 예수님이 나오신 거 구원자. 근데 여기 보면은 쭉 보면은 한 지파가 빠졌어요. 뭐냐면 원래 단지파라는 게 있어요. 단지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셉 지파가 있고 요셉의 아들인 또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이게 있고 여기는 두 지파가 있고 단지파는 빠져버렸어. 이건 뭐야?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니 열두 지파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고는 축복을 어떤 사람들은 받지 못하고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 이게 나와요. 이걸 보면은 자 제가 빨리 한번 사사기 1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사사기 18장을 쓸 때 사사시대에 그때는 언제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지금 100년도 넘었어요. 100년도 넘었는데 여호수아가 다 제비를 뽑아 땅을 다 분배해줘서 기업을, 그건 뭐냐면 땅을 분배해줬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단지파는 100년이 넘을 때까지 거주할 기업의 땅을 어떻게 돼요? 구하지 못하고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 그래?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를 안 해줘서가 아니라 분배해준 땅을 가서 딱 보니까 거기서 뭐를 해야 돼? 그 땅을 차지하려면 피를 흘리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전쟁 안 하려고, 피 안 흘리려고, 희생 안 하고 대가 지불 안 하려고 어떻게 돼요? 어디 가서 대가 지불 안 하고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는, 편안하게 얻을 수 있는 땅이 없나 하면서 그때까지 100년 넘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 땅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우 여기 힘들어서 못 가서 저리 가고 또 뭐 하면, 신앙생활하면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편하게만 하려고 한 사람들 있죠. 신앙의 양지만 차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또 보겠어요, 말씀을. 빨리 보여줘봐요, 거기. 자, 같이 읽습니다.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요스로서부터 출발하여, 여기 보면 지금 600명이 돌아다녀요. 17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돌아가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서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며,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해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여기 보면요, 이제 단지파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갔어요. 보니까 이 미가도 이스라엘 유대 사람인데 자기 집에다 우상을 만들어, 드라빔과 에봇과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숭배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제사장도 아닌 사람은, 아무나 제사장된 거 아닌데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단지파가 어떻게 돼요? 그 집에 가서 거기 있는 그 드라빔과 에봇과 이런 것들 다 하고 거기 제사장을 데리고 가서 네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해요. 그래가지고 이 단지파가 뭐에 빠지냐? 우상 숭배에 빠져. 그럼 여러분 어때요? 희생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 기업이 있는데 그걸 자기가 피를 흘리고 싸워서 얻어냈냐? 안 얻고 계속 이리저리 100년 넘게 돌아다니면서 전쟁 안 하고 얻을 땅만 달아다니다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제일 먼저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우상 숭배에 제약이 빠져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실 때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12,000명씩 뽑아가지고 쓰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보십시오. 단지판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하고 버림받는 이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어떻게 돼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아요. 막 이게 어떤 희생도 없이 대가도 없이 이런 신앙생활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하고 결국에 죄악에 빠져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단지파가 빠진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여러분 봤죠? 14만 4천 명 이거 뭐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은 뭐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셨잖아요. 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해야지 못하겠나? 이 사람들이 해야지 못해. 여러분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사업장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로부터도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살고 죽는 것이 누구 손에? 다 주님 손에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내가 자신을 지키려고 해도 못 지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이 14만 4천 명은 환란 가운데 그 무서운 환란 가운데 갔는데 어떻게 돼요? 와,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감당을 그걸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다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런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 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사명이 있는 자가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거 안 맞아. 사명이 있지만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